협정, 이제 이런 말들의 결국은 나라를 합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?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해왔던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협정을 통해서 나라를 합친다면 어떤 체제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? 멀리 갈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는 외부의 침입을 받기 전에 이미 골몰대로 골몬 내부의 갈등과 이념 대결 또는 선전, 왜곡 등에 관한 선동, 이걸 해서 국민이 분열됩니다. 로마 시대도 그렇습니다. 또 가까이 베트남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지금 북한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만은 1975년도에 베트남이 망할 때 나중에 망하는 뒤에 보니까 불과 5%도 아닌 0.5% 9만여 명의 세력이 99.5%의 베트남을 멸망시킨 겁니다. 그런 면을 볼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지금 과연 몇 프로 정도의 종북, 친북, 반미, 친중, 주사파 이런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느냐. 여기에 우리가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.